네, 어제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모의실험 연구 사업 그 입찰이 마감이 됐는데 국내의 빅테크 기업들, IT 서비스 기업들이 각축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CBDC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네. 사실 이제 암호화폐 개념 이런 부분이 많이들 시장의 이제 주요 이슈가 되면서 자체적으로 부각된 그런 중요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그 디지털 꼬리표가 달린 화폐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요 주인이 없는 화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CBDC는 중앙은행이 이 교환 가치를 보증해주기 때문에 마치 실물 통화처럼 쓰일 수가 있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뭐 현금을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디지털 화폐 사회에 살고 있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 그러면 중국이 이 발행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발행에 나서겠다라고 한 나라도 꽤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통 현금 사용이 적으면서도 신용화폐 거래가 많은 나라, 대표적으로 스웨덴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구 정도를 하면서 이렇게 관찰하는,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미래에 이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면서 CBDC 모의실험 연구 사업을 하는데 국내 빅테크 기업과 또 IT 서비스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이 마감이 됐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SK 3파전 이렇게 압축이 되던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인 라인 플러스가 있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CBDC에 특화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카카오는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 X이고 SK 쪽은 SK CNC 등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삼성 SDS는 이번 사업에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이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추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는 이달 중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라고 했고 8월부터 한 10개월 정도 10개월간 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에 돌입한다라는 계획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빅테크 기업과 또 IT 서비스 기업 간의 자존심 문제도 걸려 있다라고 또 보여지는데 합종 연행도 쳐지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SK 3파전 이런 구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과 주요 IT 서비스 기업 간의 자존심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있고요. 네. 워낙 뭐 치열하기도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욕심이 나기 때문에 합종 연횡 이런 부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20개 기업이 대거로 참여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그랬는데 한국은행이 별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말라라고 했고 협력하려고 하면은 이제 협력업체들이 협력사로만 등록을 하라라고 좀 제안안이 좀 제안을 네. 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3파전이 된 건데 합종연행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네이버의 경우에는 라인 플러스를 주 사업자로 합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그 네이버 파이낸셜,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 이런 서비스를 좀 운영하는 곳이고요. 여기에 이제 IT 서비스 기업인 LG CNS가 협력사로 가세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3월쯤 신한은행과 이미 좀 약간 예비 시행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블록체인 기반 관련 플랫폼 이런 부분을 시범 사업 구축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블록체인 계열사, 그러니까 자회사이죠. 그라운드 X 이게 있는데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계열사와 협력하시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죠. 그라운드 X 같은 경우에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있습니다. 또 SKCNC는 IT 서비스 기업 중 유일하게 주 사업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노하우를 가진 대표적으로 이제 토스 유명하잖아요. 네, 네. 토스가 협력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한국 간편 결제 진흥원이라고 해서 이곳도 이제 협력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간편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들어보셨죠? 여기를 이제 운영하는 곳이니까 다들 이렇게 좀 힘을 합쳐서 이 사업 좀 따내보자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모의 실험 연구 사업이지만 결국 이제 실험을 통해서 실제 사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제 각 기업들이 이렇게 좀 경쟁을 펼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 배경도 좀 들어볼까요? 네. 3파전 구도의 합종
각종 연행까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우선 사업 예산 규모를 보면요. 한 49억 6천만 원 정도로 한 50억 원이 채 안 되는 그렇게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뛰어드는 것인데 IT 기술에 금융 노하우를 이제 결합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 영역을 구축할 강자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또 게임일 수가 있는데요. 화폐 유통과 결제 시스템을 새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창출해낼 것인가 그 모의 실험 이런 부분을 이제 가담하게 되는 거고요. 이번 사업을 가져가는 기업이 하느니 향후 실제로 CBDC 사업을 하게 될 때 시스템 구축 사업자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한번 발을 맞춰봤기 때문에 네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의 기업 입장으로서는 만약 이 모의 실험에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력이 붙는 거기 때문에 관련 수주를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만약 최종 사업자가 되면 다음 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10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데 CBDC 모의 실험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게 잘 적응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련 IT 시스템이 안전한지 뭐 안전해야지 사실 금융 서비스를 그렇죠.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CBDC 보유 현황이나 거래 내역 등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분산 원장 방식 이런 부분을 또 쓴다고 하는데 분산 원장 같은 경우에는 분산을 말 그대로 여러 곳에 이제 흩어놓은 거고 원장 이제 장부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의 환경에서 실효성을 하나 이제 검토를 딱 해두고 CBDC를 앞으로 도입할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한다는 데에서 중요한 그런 이벤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이제 1단계고요. 내년 상반기부터 2단계가 진행이 되고 기술이 타당한지 또 신기술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 가능한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